왕궁 같은 게 있고 헤리티지 뭐 박물관 그런 건가 보네. 저기는 저 앞에서 우회전해야죠. 직진. 우회전 해볼까요? 뭐가 있나? 갔다 돌아올까? 네. 우회전해야 될 것 같은데. 한번 가보시죠. 좋아하고 왠지 우회전의 느낌. 여기 왼쪽 지금 우회전의 느낌이 순수하고 부자이라 아는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돌산 뷰. 네.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희귀한, 희한한. 네. 간혹 협곡도 보입니다. 네, 돌산 협곡. 네. 이런 데서 영화 찍으면은 그 우주 외계인 나오는 영화의 배경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이 비디오를 편집해서 네. 보내주면은 네. 그 PD들이 네. PD인지 PD를 겸비한 네. PD. 이 길이 맞는지는 일단은 잘 모릅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가보는 거죠. 뭐. 네. 산이 아주 웅장하네요. 저기 산 이런 풍경은 어디에도 없죠. 저 산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예. 귀가 아주 막 멍멍한 거 보니까는 예. 해발 한 5,000m가 정도 예. 되는 것 같은데요.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좀 예. 돌산치고는 예. 굉장히 높은. 예.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은 정말 네. 저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한 예. 느낌이 드네요. 희한하네 진짜. 예, 잘 볼까. 이 돌을 캐서 먹고 사는 후자이라 인들. 여기도 라미 타워라고 뭐가 있네요. 라미 타워. 코르파칸 직진 하면 코르파칸 포트네요. 아, 맞네요. 바닷가 맞아요. 예. 직진해서. 바닷가 나왔네. 네. 저 앞이 보이는 저쪽이 코르파칸 포르투간. 예, 코르파칸 포르투간. 가서 돌아와 볼까요? 네. 코르파칸 포트에 클레딩 시트가 내렸으면 했는데 안 내렸죠. 공장으로 봐서는 자벨 포트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네, 제베랄리 포트가 낫죠.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근데 코르파칸 포트에
정박하는 배가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이쪽 공장 없으니까 물동량이 별로 안 되니까. 예. 대부분 두바이 제베랄 리포트로 갑니다. 예.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가 그쪽에 있어서. 그렇죠. 알라비 타워라는 게 있네요. 해안가. 여기는 스피드 리밋이 80으로 돼 있네요. 80, 60, 80. 와, 여기는 동남아 같은데요? 그렇네요. 바나나 나무도 있고 야자수 나무도 있고. 그러니까 그 크로파칸 여기가 약간 휴양지 그런 데래요. 여기서 보면